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 칼럼의 주제는 두고 보면 좋을 것을 이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꽃을 매우 좋아하셔서 사랑채뜰 하단엔 매년마다 작약과 목단, 활짝 핀 백화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증조할아버지께서 작은 봉지를 꼭 손에 쥐어주시며 담장에 심어봐라. 그러면 여름에 예쁜 꽃을 볼 수 있을 거야. 무슨 꽃인지도 모르고 다음날 담장 밑에 씨를 뿌리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씨에서 싹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덮은 흙을 걷어내 보는데 씨앗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날에도 학교를 가면서 먼저 그 씨를 확인하고 땅 덮기를 며칠째 계속했습니다. 이런 나를 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매일 씨를 확인하면 움이 트질 않는다. 가만 두어라. 그러면 싹이 날 테니까. 아버지의 말씀도 믿기지 않았지만 다음날 비가 내려 그대로 두었더니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노랗게 움터오는 싹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마침마다 흐드러지게 피는 나팔꽃을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오래전 어느 친구가 보내준 나팔꽃 씨를 교회 담장에 심어놓고 매년 여름이면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나팔꽃을 보면서 어린 시절 그때 그 시절 아물아물한 증조할아버지를 회상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머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가르치려는 욕구 때문에 가정과 사회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조품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초고문을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잘 성장해 건국대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지만 초고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주 바빴습니다. 남들처럼 담임선생님 만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학원에 보낼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잘하는 대로 옆에서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들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오면 오늘 또 동그라미 두 개에 짝대기 하나네 라는 말이 고작이었습니다. 아들은 다른 어머니들처럼 간섭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가 좋았던 거죠. 두고 보면 좋을 것을 너무 간섭해 오히려 큰 탈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